아 힘들어. 이게 내가 왜 가야 돼? 아. 그럼 이럴 거면 사대보험인가 해시켜주는가. 아. 아니, 부려먹기만 하고. 아, 이거 해도 월급을 주든가. 아. 갑시다. 아, 진짜. 짜증나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독립서점 운영하고 있는 다시서점의 김경현이고요. 오늘은 저희 힙한 분들이 등산을 요즘 많이 하신다고 해서 관악산 정상에 가서 책을 판매하는 그런 이벤트 북마켓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북마켓을 나가면 책을 한 3상자씩 들고 나가거든요. 다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결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제 집에 책을 들고 가는데 서러워서 책을 조금 덜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손님들도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덜고 지금 살짝 산에 올랐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아, 네, 공기도 너무 좋고 여기 관악산 산단실도 너무 좋고 올라오는 길에 버스 기사님도 너무 좋아하셔서 511번 기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여러분도 꼭 시간 되신다면 관악산 꼭 한번 올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어? 10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야, 그리고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야, 너 조난 나오면은 구조 못 될 것 같은데. 그냥 초록색으로 다 그렇게 입고 오면 너 이제 큰일 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좀 큰일 난 것 같아서. 너, 니, 니놈. 아니, 이거를. 아니, 말로 꺼내면 말로 끝내야지. 이거 실제로 하는 놈이 어딨어. 미쳐. 너는 왜 남다른 길을 가냐고. 왜 남다른 길을 가냐고. 좋았어. 안녕, 친구들. 좋았어. 돌았나 봅니다. 산에 오른 지 5분도 안 됐는데 다시서점 대표 김경현 씨는 많이 지치나 봅니다. 힘든 게 아니라 지금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나무고 누가 김경현 씨인지. 아, 분간이 되나? 아. 85분 남았어요. 뭐야? 물건이면 그런 건가? 책도 저기 포함이 되는 건가? 아하. 내려갈까? 잘 생각해봐. 뭘 잘 생각해? 지금 85분 남았어. 응.
아니 최근 최근 물건?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나? 최근 문화니까요. 문화는 누가 제일 잘한다? 문화는 뭐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가고 싶다. 야, 뭐야? 너 먹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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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니까. 아, 뭔 소리야? 그거 얼마나 남았는지 아까 지나가던 어르신이 절반 정도 왔다고 하셨으니까. 시작이 반인데 반 왔으면 거의 다 온 거니까 다 온 거지. 아 토할 것 같아. 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아 카메라 던질까? 다 살이 찌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살이 찌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응? 그렇게 이유가 있는 거면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왜 굳이 산에 와서 생각하느냐 말이지. 책방에 있는다고 손님이 오냐 말이지. 어? 지금 서점들 다 문 닫고 맨날 혼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책방보다 사람이 더 많네 북한산에. 북한산 아니야. 관악산인가? 정신 차려. 근데 아침 안 먹었어? 어 아침 안 먹었는데 맛있네. 그만 먹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거만 먹고 먹자. 뭐 등산 오기 전에 좀 먹으면 안 된다며요? 아 근데 등산 중에 또 먹어야 돼. 그 무슨 논리지? 아, 쓰레기 다 주워서 잘 거니까 먹자. 내가 뭐 그런 걸로 뭐 믿음을 뭐 안 사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내 말이 혼나온다 야. 아니 이런데 와갖고 먹고 왜 쓰레기 버리고 가냐 이 말이야. 지네 집에서는 쓰레기 안 버리면서 어제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저씨가 되게 급하게 막 들어와갖고 화장실 키를 빌려달래 막 몸 대고 꼬면서. 원래 이렇게 화장실 키를 잘 안 주거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우리가 공용 화장실이 아니고 공용 화장실이 저 암컷 있는데 그래갖고 너 그때 보이길래 일단 줬다? 그러더니 아저씨가 일을 다 보고 오시더니 그러는 거야. 아 자기가 옆에 빨래방에서 빨래 돌리고 있는데 빨래 끝나면 여기 오겠대. 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취직은 안 되신다. 야, 안 되니. 자기 원래 핫도그 사갖고 여기서 와서 먹으려고 했대요. 아, 일단은 여기 취직이 안 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갔어. 분위기가 좀 싸하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노란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야, 설마 했는데 소변기 앞부터 이렇게 뿌리셨더라고. 어제 손님이 없었는데 화장실 덕분에 청소도 하고 아주 행복했다 이런 말이지 내 말은. 먹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그 아저씨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아 먹는 건 상관이 없다.
잘 먹는다. 아, 그리고 커피랑 약과랑 먹으면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다시서점 매체에서는 파는데, 팔긴 하는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랑 약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얼른 먹어 가게. 무슨 소원을 빌고 계세요? 전국에 있는 서점들 다 책 많이 판매되시고 독자분들 좋은 책 읽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힘드신가봐요. 힘들지 않습니다. 어제 화장실 청소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물론 그 아저씨도 되게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냥 그 아저씨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아무 얘기는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아까 화장실 청소를 갔는데 계단부터 이렇게 계속 뿌려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 오리다. 이 좋은 산에 자꾸 더러운 얘기 할래? 아, 그러네. 아저씨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저씨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 화장실 별로 없더라고요. 노상방뇨 하면 안 되니까. 아저씨 되도록, 예, 아저씨는 등산 안 하시는 걸로. 대표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자꾸 헛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헛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좋네요. 관악산이라니까.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이 맞았다. 맞았다고요? 네. 맞았다가 아니라요? 되게 젊은 분들 많이 오시고. 대표님도 젊으시잖아요. 이제 좀 지는 해니까. 지는 해가 되겠죠. 대머리가 될 테니까. 대머리가 될 거야. 가 빨리. 힘들지 않아. 가라 나무. 관악산에서 책을 살 수 있다. 있을까?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야, 이거 아닌데? 갑시다. Let's go. Move. Let's go. 빨리 가자. 책방에서 왜 진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진지하면 안 되냐는 게 무슨 의미죠? 책방은 진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벼워야 할까요? 진지하고 가볍고는 뭐 본인들 탓인, 본인들 그 탓이라기보다 본인들 성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북마켓이나 마켓에서 책 파는 때처럼 그 장난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방 안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좀 점잖게 있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마켓에서 봤을 땐 되게 그러시더니 여기서는 되게 조용하시네요. 아니,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본인은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진지한 중후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웃기고 중후하고 그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솔직히 말해서 누구한테나
웃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조용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지어서 생각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는 사실 규정짓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도 여러 감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건 그 사람이 그 보여준 그 모습 뒤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잘라버리는 거지. 뭐 나도 어디서 그럴 수도 있어. 그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다 인간이 다 그런데. 뭐 개그맨들 보면 그런 거 하잖아. 개그맨들 웃기는 사람이지 웃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틈을 좀 열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웃긴 사람으로 여기더라고. 난 그래서 그 A형, B형 이런 혈액형 얘기하는 사람들 좀 진절머리가 나. 아 지금 화성에 지금 탐사선을 보내는 이런 시대에 무슨 혈액형 얘기를 하고 있어 아직도. 요새는 혈액형이 아니라 무슨 뭐 네 가지 알파벳으로. 아, MBTI. 네. MBTI는 그 심리 검사 할 때 조금은 그 감안을 하면서 보는 그런 약간 자료니까. 과학적인. 과학적 뭐 아무튼 그런 자료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MBTI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혈액형 아직도 지금 2020년 내년이면 2021년이요. 아 근데 내가 항상 웃으면서 하는 농담이잖아. 4년제 나온 애들은 4년제 나온 값을 해야 된다고. 한 학기 몇백만 원씩 내면서 돈 벌써 4학기 몇 학기야? 16학기 동안 돈을 내면서 아직도 혈액형을 믿는단 말이야? 제정신이야? 유튜브에서 다 이제 솔직하게 내려놓기로 하셨나봐요. 모든 걸 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뭘 내려놔요? 내려놓을 건 없어요 사실. 술도 안 마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술은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신과를 가면 약값이 나오잖아. 그 약값 가서 매번 가서 이렇게 상담 받고 치료 받는 값보다 술값보다 싸. 근데 술은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약은 뭐 간을 안 망가뜨리나? 이건가요? 병원 가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간이 되게 잘 해주시고 뭔가 좀 힐링되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완화되는 게 있더라고. 네네. 다 좋은데 일단 병원비 그 약값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렵고 난 그렇게 정신과 사람들 많이 다니는 줄 몰랐고 예약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가게 여러 대잖아.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과 많이 다니는지 몰랐지. 요새는 뭐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생각하고 치료받는 게 좋은 거니까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병원에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그 뭔가 이렇게 어디서 남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고. 그 처음에는 그 얘기를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는 아니 뭐 날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뭐 처음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좀 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조금 들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미를 믿고. 가나선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미세먼지도 보실 수 있고. 정상에 올라오니까 어떠신가요?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다시 짊어지고 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책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신 이유는 뭐죠? 동상에서 책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려가지? 어떻게 들고 내려가지? 울어. 알아, 나도 지금 여기서 울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아니 묻는 게 아니라 자꾸 웃음이 나네. 이게 지금 월급도 안 주시고 이렇게 부려먹고 계시는데 친구끼리 그렇게 돈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끼지 않으련다. 그 톤 아니거든요? 보통 KBS에서 아끼지 않으련다. 그잖아. 빠바바밤. 마음을 다하였다 해. 어설프게 나쁘다. 매우 나쁜 것보다 어설프게 나쁜 것이 더욱 힘들다. 지옥 같은 고통을 미친 듯이 욕을 퍼붓고 원만 해도 죄책감이 없지만 어설프게 나쁜 고통은 죄책감을 동반한 미움으로 안으로 상처를 낸다. 이 친구들은 겁이 없네. 이 친구들이 좋은 책을 알아보. 벌써 다 네 권의 독립출판물 중을 직접 만든 한 권의 독립출판에 참여하셨죠?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할 것 같네요. 네. 그럼 몇 권을 들고 오신 거예요? 책 한 권당 세 권씩 들고 왔는데 지금 꺼내놓은 건 두 권씩이고 안에 거의 있습니다. 가능성 너무 춥고. 약간 좋다며요. 아, 좋은데 춥네. 봄 여름이 오세요. 봄 여름 가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초겨울에 와서 책을 팔겠다 이런 생각부터 끌려 먹으라고. 차라리 따뜻한 데서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왜 오르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사람은 항상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지. 그거 왜 나까지 끌고. 아이 그래도 또 이렇게 와보니까 좋지 않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철조망과 함께 서울이 다 보여요. 철조망과 함께 서울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하 2도. 끝인가요? 네 끝이고 어쨌든 나는 그래요. 관악산에 오면 어쨌든 책을 팔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람들이 네,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통 이제 김밥을 드시거나 잡담을 하시거나 보통 춥다고 빨리 내려가자거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